제가 그좀 며칠 전날 예.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요. 예, 뭐 어떤 사고가 나셨습니까? 예, 그저 차량 그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예. 저축편에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회사끼리 서로 다툼을 하다가 뭐저 분쟁 조정 뭐저 받는다고 예. 올라갔다가 작년 10월달, 11월달인가 뭐 사고가 났었는데 예. 예. 며칠 전날 이제 연락을 받기를 제가 그저 60을 잘못했고 저쪽에서 40을 잘못했다고 이제 6대 4로 판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뭐저 잘못이 그러면 내가 뭐냐 하니까 그 우측에서 나오는 차가 네.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직진이고 그쪽 차도 이제 직진인데 우측에서 나오는 차가 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안 가고, 예. 제가 그저이 사진하고 제가 나름대로 그렸던 약도하고를 올려드렸는데 예. 여기에 보시면은 저는 그저 마을버스가 그 다니는 그 7m 폭이 7m인 교차 가능한 그 도로를 신호를 받아서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직진을 하고 있는데 그한 40m 떨어진 그저 이면도로 교차로 지점에서 탑차 하나가 우측으로 이제 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뒤로 돌아서 이제 직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직진을 하는데 그차 바람에 그 우측에서 차가 나오는 걸 저도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저 꼬리를 뒤를 돌아서 가니까 5번 지점에서 차가 이제 나와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두 대가 교차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이 차를 못본 겁니다. 그 이제 이 운전 5번 지점에서 나왔던 이 운전자도 네.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나올 때 차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군요. 그자 차가 없는데, 그러면 예. 시청자님 일단 작년 가을쯤 사고가 난것 같은데 이제야 뭐 뭔가 과실비율 통보를 최종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 있다고 하셨잖아요.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자료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사진인데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교차로네요. 그렇게 넓지는 않아 보이네요. 넓진 않습니다. 예. 아, 이렇게 부딪히셨군요. 시청자님의 차량이 지금 회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회색입니다. 회색 차량이시고, 옆부분을 이제, 상대방 차량이 이렇게 부딪힌 거네요. 네. 지금 앞뒤 사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좀,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신 것 같은데, 지금 옆에서 이인환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같이 듣고 계셨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변호사님과 함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내용 지금 같이 들었고요. 사진도 제가 세 개를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색 차량을 이제 주행하셨고, 검은색 경차가 이제 옆에서 들이받은 사안이네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선생님 과실이 60%, 그쪽이 40% 이렇게 나온 거죠? 저도 조금 납득이 쉽진 않네요. 이게 이런 사건이 흔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저도 의아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주행하는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차로에서 사거리에서는 먼저 사거리에 진입한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고요. 로타리에서는 이제 회전하는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규정들이 있긴 있는데, 오른쪽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는 조금 생소해서, 저도 조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낯선 내용이어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어쨌든 보험사에서 없는 소리를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낯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은 다 오른쪽일 수 있으니까요. 어디서 보든지 오른쪽일 수 있고, 동서남북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 좁은 길에서 나오는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납득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선생님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사진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충돌 장면. 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좌회전을 하신 거죠? 맞나요? 우회전인가요?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 차도, 아, 지금 옆에 살짝 보였던 까만 차가
상대방 예, 차량인가 봅니다. 둘 다 직진인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제 그 조수석부터 뒷좌석까지를 완전히 제가 그 그렇죠. 받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서 가던 차는 좌회전을 했나요, 우회전을 했나요? 그 차도 근데 자기들 처음에는 좌회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서 가는 차 이제 네. 그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아 자기들 직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 근데 좌회전인지 직진인지는 블랙박스에서 명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나와 있나 보죠? 예, 블랙박스 상에도 안 나와 있고 블랙박스 상에 단지 이제 좌측편에 그 저 탑차하고 교차하면서 그 자기도 안 보이는 상태만 나와 있는데도 자기들은 나오면서 차를 다 봤다는 겁니다, 자꾸. 그 순간적으로 다 봤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네. 근데 앞차는 뭐 보든 안 보든 간에 지금 이 충격한 차가 다가오기 이전에 이 사거리를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저 탑차 말씀하십니까? 네. 네. 탑차는 사거리에서는 빠져가지고 그 사이길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 사이길이 약 3.5m짜리 좁은 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그 차가 나왔 까만 차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행을 주급끼리 한다고 슬슬 나오고 있었고 저는 이제 앞에 저 직진을 해서 가다 보니까 그 탑차 때문에 이제 우측이 안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저 탑차 옆으로 약간 돌아서 직진을 계속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옆에서 바로 차가 나와서 박아버린 겁니다. 이제 네. 제 차를. 사실은 이 상황은 제가 그냥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요. 네. 선생님 과실이 60이면 안 될 것 같고 훨씬 적어져야 될 것 같은 게 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선생님이 그 차를 보지도 못했거니와 네. 지금 충격 현장을 보면 네. 이 선생님은 옆에서 들이받친 거고 네. 들이받은 차는 자신의 전방에 와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게 본네트끼리 부딪힌 상황이면 뭐 이 정도 과실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경우에는 앞차가 이미 이만큼 들어와 있는데도 계속 엑셀을 밟았다는 거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속도가 좀 빨랐다거나 예. 뭐 그랬을 그런 이유로 지금 이 과실 비율이 정해진 거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차가 좀 더 줄였으면 속도를 좀 더 줄였으면 예측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충격된 형태만 두고 보면 네. 선생님 과실 비율이 적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결국 보험사에서 해결이 안 되고 아마 과실 비율 산정 위원회라는 위원회로 간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뭐 그렇다고 뭐 분쟁 조정 위원회로 올라가 가지고 뭐 예.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어제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예, 그 위원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이냐면요. 네.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실 비율을 여러 가지 기준, 여러 가지 판례들에 맞춰가지고 쭉 이제 검토를 해보고 이게 맞다라고 이제 여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이제 평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케이스에는 이 정도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긴 해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평의로 나온 게 뭐 항상 옳다거나 항상 진리이고 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네.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이유도 좀 납득도 되고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에서 이거를 지금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느냐 한다면 네.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걸 안내를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과실비율 산정위원회는 그 당사자가 네. 그 사고 당사자 개인이 아닙니다. 보험사나 네. 네. 아니면은 뭐 손보회사 이쪽이 되고 개인은 네. 여기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이런 걸 신청해 주세요로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건 보험사와 보험사 간의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자차가 안 들어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가 엄청 배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 제 차를 그 저 옆에서 이제 박아버렸는데 예. 저는 60을 내려가면은 뭐 저 제가 하여튼 제 차 수리비 전체의 60%를 제가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자꾸. 아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손해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의심할만 하지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싸움이 시작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산정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를 하시게 되면. 네. 뭐 이제 재심 같은 이제 방식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크게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요. 같은 네, 기구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 경우 대부분 이제 소송으로 가시거든요. 네, 소송으로 네. 가서 나는 이 산정 비율을 인정 못 하겠다.
다시 네. 법원에 가서 다시 판단 받고 싶다. 네. 그렇게 소재기를 제소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가 그겁니다. 기간과 비용 이런 네.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제가 아까 전에 상담 처음에 요청 받았을 때 말씀하신 그 지도 같은 것도 봤어요. 네. 지도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사진 있나요? 그 지도도 보면요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시고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소송 들어가도 뭐 설득력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네. 근데 시간은 최소한 3개월, 길면은 6개월까지 갈 수가 있고 네,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총 소송 액수가 청구 금액이 뭐 한 500만 원 된다고 쳐도 거기 들어가는 뭐 인지송달료 같은 걸 쳐도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하게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길이 열릴 때마다 법원을 가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번거로움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일을 쉬시고 뭐 법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게 힘드실 거고 지금 여기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셨을 텐데 법원에 직접 가셔서 소장 쓰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노력이 훨씬 배로 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권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절차는 존재한다.